네, 오늘은 또 이런 수급적인 특징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5월의 마지막 달인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선물도 많이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또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우선 지금은 어디로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도 그랬지만 네. 미국 시장이 장 끝나고 이제 갭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대폭 좋아지면서 지금 뭐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모두 다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브랜드 매장들이 지금 다 좋은 호황을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한 23% 가까이 올랐다, 20% 이상 올랐다라고 보고 이제 장중에도 한 4% 올랐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죠, 오랜만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쪽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품 중심으로 소비재가 강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패션까지 이제 넘어왔고요. FNF 같은 경우는 또 FNF 홀딩스에서 자사주를 FNF의 그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주식을 매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위 회사가 밑에 있는 회사에 주식을 사주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바닥을 잡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한 4% 이상 장중에는 한 6%까지도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의류 섹터가 오랜만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거고요. 제가 오늘 아까 이렇게 뽑은 이유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사실은 뭐 특별하게 화장품 의류 빼고는 약간 좀 개별 플레이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내용을 보면 실적이 좀 되거나 뭐 수주를 받았거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바이오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세론의 기운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바이오는. 나머지 이제 종목들 보면 뭐 이제 그 삼성전자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어제 살짝 조정받았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관련된 뭐 반도체 종목도 일부 종목들은 또 급등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뭐 키워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오늘도 화장품, 소비재 안에서도 사실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화장품에 이어서 의류까지 그 흐름이 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흐름의 중심은 또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러한 흐름 6월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외국인이 오늘도 팔아내네요. 오늘 현물 같은 경우는 네. 팔아내고 있는데 선물은 네. 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네. 제가 좀 하단을 보니까 국내 증시가 외국인 선물 매도에 흔들린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보냈던 키워드는 외국인 선물에 좀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어제 외국인 선물이 좀 크게 매도가 나와주면서 출렁임이 나왔던 상황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매도에 대한 폭이 줄어들고 있고 야간 선물에서 선물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당겨져 왔습니다. 국내 증시 쪽에서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 대해서도 약 6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나와줬는데 그로 인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도 약 6천억 정도 나왔고 금융투자도 5,800억 정도가 나왔던 만큼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외국인 선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쪽에서의 좀 강하게 당기면 금융투자도 함께 따라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선물 쪽에서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의 좀 흔들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PC 쪽에서의 지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만 선물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매도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그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제 수급 플레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선물 수급을 유의미한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어제까지는 좀 덜어냈는데 오늘은 선물 시장 안에서 담아내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지수를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최유은 앵커와 함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이번 주의 이 흐름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눈에 좀 띄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기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KT, 그리고 네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 다섯 번째로는 롯데 관광개발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이 변하는 걸까요? 오늘 함께 또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매수했던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는 기업들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도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은 3톤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젤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실리콘2,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윤성 FNC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매도하는 흐름들 봤더니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HLB, 다섯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안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오늘 SK 세 번째로 현재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는 하이브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세 번째로는 한울바이오파마, 그리고 네 번째는 SK스퀘어,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그리고 오늘 기관들은요, 인그루드랩을 가장 코스닥 안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크림 관련주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관 다시 한번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세 번째로는 YC, 네 번째로는 우진엔텍, 다섯 번째로는 PNT 올라와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엔캠 가장 먼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P위성, 오히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시젠, 그리고 네 번째로는 J2K바이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지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테크윙과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APR과 아모레퍼시픽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테크윙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또 방금 좀 전에 외국인 매수 특징주로 확인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 또 상승세도 좋네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네. 조금 더 사고 있습니다. 5월 네. 22일부터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5월 달에는 판날보다 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사랑하는 뭐 최애 종목 같은데 장비주 중에서 일단 테크윙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보면 테스트 장비,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 이제 탑픽을 찍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좀 부각받았죠. 예전에는 좋다는 거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장비들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서. 근데 SK하이닉스랑도 거래를 하고요. 최근 들어는 마이크론과의 또 계약이 많았고요. 키옥시아라든지 인텔, 지금 인텔도 지금 TSMC 따라잡는다고 난리치고 있죠. 예. 뭐 임페리온 같은 회사들이랑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때문에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지금 분야 그런 이제 콜이 나오고 있고 그 여파로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대표회사가 13.47%를 갖고 있는 나윤성 대표인데 이 대표님이 이제 5만 최근 들어 이틀 나눠서 5만 200주, 5만 주를 조금 넘게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 좀 한미반도체를 좀 따라하는 게 아닌가. 예, 한미반도체 그 대표이사도 계속 샀죠. 네. 예, 작년 9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9월부터 계속 공실라 있으면서 사셨는데 이걸 좀 따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자신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몇 종목 빼고는 안 좋은데 테크윙이 좋은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살 수 있느냐? 네. 뭐 사도 물려도 뭐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예, 이제 이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HBM 관련된 특화된 핸들러를 만드는 회사는 거의 지금 테크윙이 독보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쪽으로 나쁘면 더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좀 뜨겁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물리더라도 접근해보시기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술력과 수급에 집중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오늘 화장품 관련주를 또 강력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APR, 뭐 기관의 매수 세가 두드러지기는 하는데 계속 더 갈까요?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핫한 종목군 섹터 다 들어가 있죠. 의류도 하고 있고 화장품도 그렇죠. 하고 있고 그렇네요. 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관이 매수를 했냐라고 보면은 4월 11일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점을 딱 좀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기업이 좀 추세를 굉장히 크게 돌렸던 시점이 4월 26일, 27일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 기업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해제가 되면서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었을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6개월째 약 6%이다 보니까 현재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의 향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떻게 당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관이 계속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리포트들을 읽어보면은 긍정적인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화장품 섹터 굉장히 요즘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화장품 섹터로 보는 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기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가 굉장히 좋기는 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클래시스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다시 한번 수급이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수급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굉장히 기대되는 게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약 3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앞으로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이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서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60%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0%로 좀 다운이 될 예정입니다. 해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는 만큼 현재 이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기업이 6개월이 안 된 신규 상장주라는 점이 좀 부담스러운 요소이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있는 라인들이 첫날 상장했을 때의 물량들입니다. 좀 더 땡겨보게 되었을 때 그 지금 첫날 트레이딩했던 물량들 외에는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물량들 한 달, 두 달 동안의 물량이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서 현재 위로 갈 수 있는 좀 폭이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APR이라는 종목을 현재로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APR 뭐 의료부터 화장품까지 재료도 많은데 특히나 홈 뷰티 디바이스의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시장 자체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APR의 메디큐브 AGR이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이러한 상승세라면 미래 전망까지 좀 매출단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APR의 2분기도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네. 뭐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이 부분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카지노 쪽에 네. 지금 뭐 파라다이스나 스케일도 좋지만 롯데 관광개발이 좀 핫하게 반응하는 거는 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4월 중순부터 4월 초 예, 한 만 원 돌파할 때부터 제가 이거 봐야 된다 그랬는데 자꾸 안 움직이고 계속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어제 좀 의미 있게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이상 들어왔고 기관도 한 7만 주 샀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50만 주 이상 사는 걸로 봐서는 뭐 이제부터 좀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관광 개발인데 롯데그룹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예, 이름만 빌려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 그러니까 롯데그룹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신데 예, 전혀 상관없는 회사고요. 네. 오히려 제주도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업체고 주력은 드림타워를 운영하지만 사실은 카지노로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중국인들의 방문객이 지금 그러니까 직항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제주도 직항도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5월 달 발표가 아직 안 났는데 5월 달 예약률이 아마 거의 풀로 찼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봤을 때 한 90% 정도 육박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5월 달이 끝났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게 돈 다 쓰고 갔다라는 거죠. 이제 6월 달, 7월 달 근데 또 그럼 안 올 거냐? 또 여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아예 데려오기 위해서 크루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예전에 분양을 했다가 오히려 그거를 다시 돌려주고 자체 운영을 하면서 빚을 좀 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신용평가 이번에 받았을 때 굉장히 잘 나와서 오히려 지금 부채가 좀 줄어든 상황이다. 자산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 보면 롯데관광개발 지금 바닥 탈출의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예, 차트 예, 보여주시면 이게 주봉인데 올해 들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바닥을 이제 거의 한 8천 원대 9천 원까지 하회했다가 이제 머리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고지들이 보이죠. 예, 이 고지까지 충분히 달려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 고지 한 중반 정도인 한 13,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관광객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 종목 언제 움직여줄까 그 예. 시작 포인트를 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3,000원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좀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언제 움직여줄지 그 움직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수현 팀장님의 두 번째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제가 네.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가 네. 제가 그동안은 뭐 아이패밀리, SC, VT, 잉그루드레, 코스메카 코리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때부터 슈팅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네,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화장품 섹터 쪽에서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통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컴다운을 할 때가 아닌가 그 이유가 월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뭐 VT, 잉그루드레,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월봉 차트가 거의 40%, 50%, 80%에 가까이 성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평선의 꺾기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만치의 성장세가 나와줘야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오른 자리에서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VT라든지 아이패밀리 SC 뭐 굉장히 모멘텀 좋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각 산업에 대한 성장세에도 기대가 됩니다만 다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차익에 대한 물량들 현재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수급의 연속성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쪽에서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굉장히 뻔한 말씀이지만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와 주긴 했어요. 바닥권 대비했을 때 약 70%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화장품 섹터 쪽에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기 위해선 그 먼저 대장주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수급이라든지 혹은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화장품 섹터 쪽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계속 봐야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국내외 쪽에서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알엑스라는 모멘텀이 좀 편입이 되면서 미국 쪽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주가에 이미 녹아들어 있긴 한데 하지만 주봉의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박스권 라인대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라인대이다 보니까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 성장세도 기대감도 계속 단단하게 있어서 계속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 위치 자체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한 상황이어서 너무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어서 리스크로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수급도 체크해 보시면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화장품 섹터의 그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